얘는 온 마을이 정신없이 바빠지는데요. 금일도의 다시마는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맘때면 섬에 들어온 중간 상인들로 북적이는데요. 다시마를 구매하기 위한 모습이 섬을 이루는 하나의 풍경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마철에 물건을 조금씩 떼어다 판매를 하는 엄마와 아빠. 아름아름 주문이 들어오는 곳에 특산물인 다시마나 미역을 포장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하고 나면 둘이 유일하게 앉아서 이제 이거 다시마하고 미역하고 이제 손작업해가지고 이제 주문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뭐. 도시에 비해 크게 생활비가 들지 않은 섬이기에 아직까진 그럭저럭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요. 늦둥이 아들이 커갈수록 꿈과 학업을 어떻게 뒷바라지해 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지켜줘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지켜줘야 될지 그게 제일 걱정이고 이제 그 대신 우리가 혼자 설 수 있는 그 길을 빨리 알아줘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서로 더 감싸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부부에게 축복으로 다가온 아이. 하지만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못할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인데요. 그 시각. 아들만 생각하면 애잔해지는 부모의 걱정과 달리 학교에서 밝고 명랑하게 생활하는 1학입니다. 줄넘기 숙제를 하자는 제 촉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는데요. 아빠, 내기하자. 이 누가 많이 하는 줄넘기? 아빠는 안 되지. 한다. 그래. 놀 때도 숙제를 할 때도 곁에서 아빠를 떼어놓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하나 내기가 걸린 상황.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데요. 운동 신고까? 이제 36개야. 끝. 이제 시작이야. 가만히 있어봐. 100 하나, 100불, 100. 5개, 6개. 됐어. 서지고, 200 됐습니다.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207개. 그만하자. 아이, 뜨겁다. 잘하네. 아빠가 놀아줘. 줄넘기도 어? 힘든데 더 놀아달라는 말에 잠시 망설이는 아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한창 활동적인 아들을 위해 힘을 내보는데요. 1학이는 한바탕 추격전이 그저 신나기만 합니다. 몸이 날렵한 10살 사내 아이와 놀아주기란 쉽지 않은 일. 끝내 항복 선언을 하고 맙니다. 포기했다, 포기해. 아빠 술래. 어떻게 했니? 손목지 내가 손목 잘린 거. 술래잡기야 또 뭐야 술래잡기는? 가위 가위바. 빨리 숨어. 20짜리 20짜리 지고 찾으러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7, 18, 19, 20 잡으러 간다. 왕복 숨었냐? 카이야 1학이 어디 있냐? 카이야 1학이 어디 있어? 아이고 이제 뭘로 피신가 이거. 밥 먹을 때 불러. 한 30분 있다 올게. 한 20분 있다 올게.
기회를 잡은 아빠,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쳐버립니다.